정말 열심히 해주는 그래 지금 봐요. 팬이었을 위해서 이렇게 한 몸을 이렇게 다치는 거라고요. 두 분 좀 마음에 드시나요?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저희는 몰라요. 네. 아, 전혀. 네, 네. 굉장히 전략적으로 네 하고 있기 때문에. 서프라이즈입니다. 네. 또 다른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지 쌈박팀.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죠. 근데 지금 말하면은 누가 선수 칠 수도 있으니까. 좀 비밀로 해야 될까? 아무도 안 그래요, 언니. 그래요? 너무 과장된 생각인 것 같아. 이상하다, 근데. 누가 그걸 굳이 언니 뭐. 우리보다 먼저 할 수 있는. 우리 2NE1 저 홍보를 한번 해봐 주세요. 지금요? 네. 신곡 나온 거 아시죠? Falling in Love 많이 들어주세요. 아, 이제 춤이 안 됩니다. 2NE1 신곡 Falling in Love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자주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의 목소리가 들려. 아, 요즘 진짜 난리입니다. 심지어 탄탄한 조연분들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본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. 이 드라마의 조연들은 하나같이 존재의 이유가 있고 숨은 비밀 코드가 있습니다. 궁금하시죠? 네! 너막들 고고고! 피해자 민중국이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. 한치 앞에 예측할 수 없는 반전 스토리와 달달한 로맨스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조연들이 있습니다. 주인공들 못지않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자랑하는 드라마 속 이유 있는 조연들을 만나봅니다. 그 믿음이 독이 될 때도 있어. 국선 변호사 이보영, 윤상현 씨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지고 있는 배우 윤주상 씨. 제가 멘토입니다. 그렇죠? 네. 주인공들. 약간 선생님 좀 어려워하지 않으신가? 아니에요. 그 정반대입니다. 반대예요? 여기 이 팀들은 난 아주 우습게 알아요. 감히 어떻게 멘토를 우습게 봅니까? 혹시나 그런 선입견 가지고서 네. 거리를 둘까 봐 네. 내가 먼저 허물죠. 그 갭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네. 너무 친해서 뭐 이런 데 올라타기도 하고 난리부리고. 아, 정말? 아, 정말요? 사실 윤주상 씨는 근엄한 아버지의 모습부터 액션 연기가 필요한 무술 사부까지 다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. 출연 작품들을 찾아보니 소개 잘 됐다는 영화는 다 있더라고요. 이 드라마에서도 윤주상 씨는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박수아 사건하고 많이 닮았어요. 비중이 드라마에서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혹시 생각하세요? 글쎄 뭐 착각이지만 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. 정답입니다.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안녕하세요.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 여기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가은입니다. 극중 이종석 씨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그를 짝사랑하는 역할인 배우 김가은 씨. 너 좋아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. 연기를 보면 출신이 어딘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? 걸그룹 출신이세요? 성빈 때문에 막 머리도 노랗게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걸그룹 출신은 아니고요. 2009년 SBS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. 아직도 불이 그동안은 불이 주인공의 동생, 직장 동료 등 조용하고 소극적인 역할을 맡아서 몰라봤었나 봐요. 그래서 이번 드라마가 더 특별하다는데요. 저의 약간 터닝포인트 같은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. 아마 좀 찰진 욕 때문에 주목을 받지 않았나. 팩트 좋아하시네 이놈아.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. 아, 대사가 입에 쫙쫙 붙는다고 하잖아요. 연기라고 하기에는 정말 자연스럽죠. 실제로 촬영장에서도 찰진 욕 대사로 박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. 아, 아니죠. 욕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. 인터넷으로 좀 재밌는 욕 같은 거 이렇게 풀어낸 것들 있잖아요. 더 입에 좀 더 미리 착착 잘 붙게 연습하기도 하고 지금은 너무 성빈이가 착해진 것 같아서 지금은 욕이 너무 많이 줄었어. 가은 씨 말고도 드라마 메이킹 영상으로 화제가 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. 이종석 씨를 웃기다 못해 쓰러지게 만든 문제의 이상명. 극중 수아가 경찰을 찾아가 민중국의 행방을 묻는 심각한 장면이었는데요. 먹던 자장면이 다시 나오는 이런 엄청난 리액션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 연기자 여호민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정치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네. 약간 뭐 살인마도 나오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네. 제가 거기서 좀 혼자 너무 코믹 요소를 가지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, 좀 튀고 싶었어요. 그래서 튀고 싶었다는 이분 사실 드라마 주목으로 오래전에 얼굴을 알리고 꾸준히 활동 중인 중견 연기자입니다. 너 오늘 제대로 걸렸어. 어떨 때 너목들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느끼세요? 제가 얼마 전에 한강을 갔었거든요. 그 어떤 여자분이 순경 아저씨 이렇게 그러더라고요.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순경 아저씨 그래요? 아저씨라 그러는데 오빠라 그랬으면 좋겠죠. 기사도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.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. 어쨌거나 저쨌거나 주인공 옆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, 이종석 씨. 25년 전에 수감되면서
따님을 잃으셨다고요? 뭔가 비밀을 간직한 듯 보이는 이분도 아주 유명한 배우시죠? 너나...